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싫어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라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방을 몇번 했는데도 안녕하세요, 선쌤, 꼼지락쌤, 안녕하세요, 세라쌤도 안녕하세요. 몇번 했는데도 라방 할 때마다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아서 시작하기 전에 물도 한 모금 마시고 막 그랬네요. 선생님들, 제가 라방 저녁 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저녁에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도저히 라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죄송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조금 들어오시는 동안 한 1, 2분 기다려볼까요? 제가 뜨개질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뜨개질 잘하는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못하죠. 초보예요, 사실. 단 올리는 것도 잘 못해가지고 고백을 시작하기 전에 고백을 하자면. 대바늘 그 간단한 목도리도 며칠씩 사실 뜨는 거고, 도안 보면서 그 책이랑 유튜브랑 찾아가면서 그냥 제가 어떤 샘플이 있는 그걸 그냥 도안 보고 똑같이 뜨는 거지 제가 알아서 뜨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바늘 같은 경우도 안녕하세요, 해피니들 쌤, 꽃빛 쌤, 다들 안녕하세요. 아우, 그림 일기 쌤, 어떡해. 어떡해요? 저 어떡해. 사실, 코바늘뜨기가 저는 어려운 부분이, 뭐, 긴뜨기, 짧은뜨기, 뭐, 이런 거는, 뭐, 자료나 이런 거 찾아보면 뜰수 있겠는데, 그, 단 올리는 거 있죠? 이렇게. 네모나게 똑같게 이렇게 단이 올라간다든지, 원통 가방을 뜨면, 이렇게 같은 부분에서 계속 단이 올라가서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전 그게 단이, 이렇게 옆으로 한 칸씩 이렇게 가 뜨다 보면 그래서 항상 다시 풀르는 것 같아요. 그거 맨날 자료 찾아보고 해도 항상 헷갈려요. 근데 오늘은 이거 제가 지금 요새 뜨고 있는 가방이에요. 그냥 막 뜨고 있는 가방인데 사실 향수쌤 공방에 가서 가면 약간 이런 이거 비스무리한 더 고급진 버전의 가방들이 몇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향수쌤 쫄라가지고 패키지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고급져요. 더 좋은 실들로 하고 근데 그거 뜨면서 조금 터득 하고 있는 터득 향수쌤 공부하면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약간 소재의 다양성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된것 같아요. 거기를 다니면서 그래서 사실 향수쌤은 실을 합사하긴 했지만 이렇게 막 저처럼 완전 마구잡이로 합사는 아니었는데 그냥 이거는 쌤들도 너무 예뻐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막 떠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저희 20대 친구들, 10대 친구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방은 이렇게 막뜬이 니팅을 너무 다 예쁘다고 해주시고 들고 다닐 때도 그렇고 반응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냥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방을 켰습니다. 근데 라방은 그동안에는 녹화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계속 그랬었는데 우리 라방의 묘미는 같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아, 콩순이쌤, 아, 예고 안 보셨구나. 뭘 만든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소재들 다양하게 써서 니팅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수혜쌤. 그래서 그냥 우리 공균쌤들하고도 의논을 했지만, 라방은 라방의 묘미가 있어서, 그냥 녹화는 최될수 있으면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 마음이 자꾸 약해져요. 요번 니팅은 유독
못 보시니까 좀 어떻게 녹화를 해주시던 저녁 방송을 해주시던 일 문의가 좀 있으셔가지고 마음이 또 이렇게 자꾸 안타깝네요. 그래서 우리 공희쌤하고 일단은 라방 끝나고 우리 공희쌤하고 선생님들하고 인화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뭘 알려드릴 거냐면 실 합사하시는 거랑 그냥 막 뜨는 거할 거예요. 오늘 조금 선생님들 들어왔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원단도 들어갔고 린넨사, 면사, 램술 뭐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거 펠트 같은 약간 뭐 그런 거뭐 링구사 뭐 5만 종류 실들이 다 들어갔어요. 원단도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를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건데 우선 저는 여기 들어간 실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거 제가 납배 한참 꽂혀서 만들 때 납배 엮어보겠다고 이 면사들 색깔별로 색깔별로 저 이렇게 깔별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색을 못 고르겠어요. 선택의 장애가 와요. 색 고를 때마다. 그래서 그냥 뭘 사면 항상 깔별로 풀세트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깔별로 사놨던 면사고요. 얘는 램술 얘도 약간 좀 그때 수놓느라고 잠깐 섰었는데 너무 예뻐서 좀 이렇게 저렇게 쟁여놓은 게 있어요. 목도리 뜨겠다고 또 쟁여놓은 애들도 있고 이런 실도 들어갔고 이거는 다이소 실이에요. 그래서 다이소 실 너무 예쁘던데? 다이소 실. 얘 이거 다이소 요새 팔아요 요새. 얘 약간 이렇게 포솔포솔한 요런 애거든요. 다이소 실이랑 얘도 다이소 실. 요것도 요새 파는 애예요. 요새 뜨개질 예쁜 거 많이 있더라고요. 다이소 갔더니. 그리고 요런 애들은 링구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사실 수놓으려고 사놓은 실이긴 한데 이렇게 링이 살살살살 이렇게 있는 실이에요. 실 그리고 이런 벨벳사라고 돼 있었는데 이렇게 벨벳 반짝이가 들어간 벨벳. 그리고 이런 스팽글이 막 달려있는 좀 요란한 실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매트 한번 떠보겠다고 야심차게 매트 책을 하나 사놓고서 발매트 하나 뜨겠다고 이거 이태리 실이거든요. 이거에서 깔별로 몇 개를 산 거예요. 근데 제가 뜨개 초보라고 했잖아요.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창고에 쟁이게 된 실? 실? 약간 이게 좀 특이하죠. 이렇게 생긴 얘가 린넨인가 그럴 거예요, 소재가. 그리고 이런 반짝이 들어간 이런 실들도 사실 저는 다 이거 수놓으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다양한 질감들 실들 사다 보니까 오만 가지가 막 이렇게 쟁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들을 선생님들 합사하실 때 같은 뭐 비슷한 계열 실 아니면 같은 소재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막 섞으세요. 지금 이거 같은 거 보면 이거는 다이소 실이고 다이소 이실 다른 색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면사거든요. 면사 두 겹이랑 이렇게 섞어 놓은 거 이렇게 막 마음 가는 대로 막 섞어서 감아놓으세요. 얘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이 섞였어요. 그리고 얘는 이거 램술 빨간색이랑 램술 흰색 면사 다이소 울사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한테 어떤 분 이렇게 물어보시는 몇분 중에서 그리고 이런 좀 특이한 뜨개실도 정말 신기한 거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림 일기쌤? 네, 이렇게 좀 신기한 이런 실이 지금 이런 거 만들어지는 실이거든요. 이런 실들도 있고 실 중에 제가 이거 제가 작년 여름에 다이소에서 사는 린넨사거든요. 이것도 수납 온다고 질감 너무 예뻐서 샀는데 우리 선생님들 요새 나무젓수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먼지가 얘 진짜 얘로 뜨개질 하다가는 진짜 목에 실먼지 걸려 죽을 판이에요 진짜. 이게 장난 아니에요. 최정쌤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애도 있고, 이렇게, 이런, 이렇게, 이런 애들도 요새 팔아요, 요새. 그리고 효과 좋게 잘 나타나는 애가 이런 애들 섞으면 예쁘답니다. 이렇게 해서, 막 되는 대로. 그러니까 선생님들 약간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거, 선불쌤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약간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다 보니 이렇습니다. 이거 새바래 핀데. 그래가지고 좀 수놓으려고 샀는데 잘안 쓰게 되거나, 뭐 뜨개질 하다가 남은 실, 아니면은 뭐 뜨개질 하려고 샀는데 잘못 뜨게 써서 남은 실, 이런 거 그냥 막 썩는 거예요. 그 전에 실이 뭘까요? 이건가? 이거? 선물쌤 이거야? 이거, 선물쌤 이거 맞나요?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이거 제가 많진 않은데, 이 묶음으로 하나 더 있거든요? 선물쌤 우리 대전 모임 선생님이거든요. 선물쌤 이거 좋다고 하시니까, 내일 대전 모임 때 제가 갖다 드릴게요. 많이는 못 드리고, 한 덩어리. 이거 왜 이렇게 궁금해 하시네? 이거 상표가 찢어버려서 없어요. 몰라요. 이거 뭔지. 뭔지 몰라. 저 이런 거 많아요. 산지 오래돼서. 이것도 사실, 이것도 되게 비싸게 준 건데, 얼만지도 몰라. 이거, 제르시. 일기쌤, 어떡해요? 제가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꾸 새는데, 그래서 이거 실을, 뜨개질을 조금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제 같은 두께, 뭐몇호 바늘이 두께가 어쩌고, 뭐 이런 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저는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면, 램스홀에다가 다이소 실, 면사, 이렇게 섞은 거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색으로도 조금 섞어 놓으시고, 실을 감으실 때, 이거 지금 벌써 중간에 떠버려가지고, 이렇게 보색. 이제 하늘색이랑 빨간색이랑 핑크색 넣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완전 대비되는 색 있죠. 그런 애들도 같이 해서 막 감아 놓으세요. 지금 하나 감아 볼까요? 이렇게 길이 신경 쓰지 마시고 암거나 뭐 넣어볼까요? 얘도 하나 넣어볼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실막 무대에 쌓아놓고 넣고 싶은 거 그냥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하나 넣고. 또뭐 넣을까요? 너무 얇아. 지금 이거는 너무 얇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얘를 넣을까요? 이렇게 해서 실 합사하는 거 조금 보여드리고 뒤쪽에서 사실 뜨개는 제가 그렇게 막 자신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뜨개까지 소개는 안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얍삽하게 뜨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만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보라색 펄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넣고, 이거 넣으라는 거죠? 꼼지락쌤? 쌤들 뭐 넣고 싶은 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얘도 넣고. 그냥 막 색깔 조합, 빼막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넣고 싶은 색막 넣으세요. 이렇게 색깔 막 마구잡이로 넣은 게 나중에 떴을 때 예쁜 경우 되게 많아요. 면사를 하나 넣어볼까요? 우리 막 휘황찬란한 이색 한번 넣어볼까요? 그링실이 뭐죠? 차정쌤? 그링실요. 나못 알아듣겠어. 그링실요. 이게 뭐죠? 뭐죠? 그링실요. 그링실요. 구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이거? 이거는 저긴데? 그냥 면사인데? 아,
합사하실 때 선생님들, 저는, 그냥 있는 거막 쓰시면 돼요. 자, 합사하실 때 선생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감 많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얘나, 이런 애들. 또, 아까 뭐 있었지? 이런 애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저 합사 안 해요. 합사 안 하고, 그냥 중간중간에 넣고 싶을 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합사한 게 아니랍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섞으면 됐겠죠? 여기에 생뚱맞은 빨강색 느낌 하나 넣어볼까요, 더? 자, 오만 가지 색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감으세요. 아, 햇살쌤 안전 운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감아놔요. 감아요. 이제 합사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아트적으로 예쁘게. 저는 근데 이거는 사실 니트 이거는 그냥 제 지론이 뭐 항상 뭐 바느질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에서 맨날 부르짖는 뭐 내가 왔다 갔다 이거 완전 팔 것도 아닌데 내가 쓸 건데 뭐좀 촌스러우면 어때?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좀뭐 촌스러우면 어때? 그냥 쓰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거 중간에 합사하시다 보면 이렇게 엉켜가지고 갑자기 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거 풀으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저는 그냥 끊어버려요 얘는. 가위도 어쩜 이렇게 큰게 없나요? 재단 가위밖에 없네. 잠깐요. 이렇게 끊어요. 얘가 같이 오기 싫은가 봐. 그러니까 이런 거 합사하실 때 그냥 재밌게 하세요. 그냥 애들 촉감놀이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하다가 안 따라오는 것 같으면 그냥 끊어버려요. 걔를 끊어서 빼버려. 빼버리고 다시 끄트머리 찾아서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감아요. 이렇게. 햇살쌤. 가다 가셔야 되나? 아까 운전하신다고 하는 선생님이었나? 풀빛은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제가 지금 실 끊다가 쓴 대화 연결을 못본것 같아요. 이렇게 감아보면은 예쁘지 않아요? 나 저는 이렇게 막 빈티지한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저한테 어머 약간 고급스러운 거적대기? 뭐 고급스러운 나도 뭐 그런 거 좋아한대요. 이렇게 말은 앞에 고급스러운을 붙여줬지만 뭐 하여튼 그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네 스타일이네 고급스러운 거적대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냥 잘라 괜찮아요. 잘라버려요. 이거 생각보다 실들 재질감이 달라서 감겨 오는 게 달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감다가요. 갑자기 저는 이러기도 해요. 갑자기 이 색실이 빼고 싫어졌어. 그럼 이를 잘라요. 다시 자르고 조금 다른 색을 넣어볼까 싶으면은 그냥 뭐 녹색을 넣어볼까요? 녹색이 하나 뒹굴러 다니네요. 자꾸 제 눈에 조금밖에 안 남은 게 이렇게 또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색이 좀 달라져요. 그렇구나. 쌤, 풀빛쌤, 그냥 막 하면 돼요, 막.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감다가 또, 이번에는 이 색실이 이제 넣기 싫어졌어. 그러면은 다시 또 여기 끊어. 끊어버리고요. 이번에는 뭐 넣을까요? 이번에 좀 진한 색으로 바꿔볼까요? 진한 색을? 사실 안 넣기도 해요, 중간에. 굵기가 조금 달라지면 어때요? 그냥 막 하면 되지. 그리고 그 끄는 지점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선생님들. 그냥 하면 돼요. 앞에 뭐 잘라진, 이게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기쌤 감사해요. 이렇게 감아. 네. 꼼지락쌤, 저는,
뜨개고 자수고 그냥 취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약간 이게 지론이에요. 제가 너무 취미도 일같이 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사람이. 녹색이 끝났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넣어볼까요? 네, 금방 감을까요? 예, 금방 감을래요. 그래서 끈을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실들이 감기면서 잠깐만요, 쌤들. 실들이 감기면서 막 바닥에 이렇게 막 탈출하거든요. 막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요. 잠깐 실좀 주실게요. 아, 화면에 저안 나온다 모르겠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조금 약간 빨간색 계열로 한번 감아볼까요? 이렇게 빨간색 넣고 진한 빨간색, 빨간색. 아, 또 탈출을 시도하고 있네요, 얘네가. 그리고 전얘 넣는 거 좋아해서 얘도 다시 넣을래요. 얘도 넣고 이번에는 이 링구사를 하나 넣을까 봐요. 이런 링구사들은 보실보실 뭐 보송보송 막 이런 질감을 줘요. 중간에 보면 약간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그리고 이렇게 얇은 실들은 선생님들 끝지점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넣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접혀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접혀가지고 언젠가는 아마 끝이 나오겠죠? 대충 감안해서 이게 한 원래 한 겹짜리인데 감기 제가 대충 감안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도 그냥 끝지 좀 찾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그냥 넣어버려. 보라색도 넣을까요? 보라색도 넣고 약간 이런 가방은 약간 좀 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더 예쁜 것 같아. 핑크색도 넣고. 핑크색도 넣고 이번에는 그거 넣을래요. 핑크색 끄다리가 이것도 엉킬 것 같은 조짐이. 이거구나. 그래서 넣고 이거 반짝이실 넣을래요. 이거 반짝이실 넣고 이거 스팽글 들어있는 얘를 넣고 링구사가 요 색깔 링구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도 끝머리 어디니? 그냥 대충 넣고 자 감아볼까요 또? 사실 저 제가 제 맘대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가 저 약간 좀안 좋은 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예쁘게 더 예쁘게 하라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 제가 아 됐어 안할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세라쌤은 저의 됐어 싫어 소리를 많이 들어봐가지고 아실 텐데 그게 조금 좋은 건 아닌데 약간 막 그걸 뭔가 맞춰야 되고 이런 상태가 저는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전환할 때 좋아요. 이렇게 실고다리들 이렇게 남는 거나 아니면은 뭔가 샀는데 아 도저히 쟤는 도대체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덩어리가 지금 커지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저 오만 아이들이 오면서 다른 애들과 엮여가지고 지금 막 난리 났거든요. 그러면은 끊어 다시 요만큼만 넣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뭐 여기 지금 난리 났어요. 아 몰라 난리 났어. 일단은 사실 합사할 때 이렇게 막다 꺼내놓고 하진 않아가지고 이 정도로 엉키진 않는데 지금 선생님들 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다 꺼냈더니 조금 엉켰어요. 일단 놔두고. 자, 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애들은 중간 합사할 거라 그냥
실에 합쳐서 감지는 마시고, 이런 애들은 선생님들 하다 보면 짧은 꼬다리들 남을 때 있죠. 짧은 꼬다리들. 짧은 꼬다리들. 잠깐만. 이렇게 실들 오늘따라 막 바닥에 죽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짧은 애들 남는 거 그냥 두세요.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준비할 게, 이거는 저 원단 쓰레기, 원단 쪼가리 남은 거 모아놓은 거거든요. 자, 요거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 가위 좀 가지러 갔다 올게요. 아, 맞아요. 선물쌤, 진짜. 지금 난리 났어, 다. 엉키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따가 야방 끝나고 정리 한바탕 하면서 감아야 될것 같아. 자, 일단 이 원단들 사실 5만 가지 모아두시는 게 조금. 이게 쓰레기 모으면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이렇게 막 이런 거 남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버리지 마시고. 아, 이러다가 진짜. 저처럼 이러시면 선생님들도 집이 좀 쓰레기장이 될 거긴 한데, 일단. 자, 여기서 이거를 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세요. 얘를 조금 넓어도 되고, 좁아도 되니까. 이렇게 자르시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자르시고. 다시 이쪽으로 자르시고, 이렇게 지그재그 자르시는 거예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거 꼭폭 가지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끝이랑 폭 가지런하지 않으셔야 더 예뻐요. 이렇게 쪼가리들을 이렇게 뭐 색깔 알록달록할수록 예뻐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에 이거 쓴거 보이실 건데, 이거 N 원단이거든요. N 원단 쓰고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쪼가리들을 다 잘라서 버리시는 게 아니고, 보세요. 얘들을 다 실처럼 쓰려면 이렇게. 오케이. 자. 오케이. 이런 게 업사이클링 아닐까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업사이클링이 뭐 별거야? 이렇게, 이런 쪼가리 원단 이렇게 해가지고 수놓을 때쓸 때도 있거든요. 그냥 남들 버려질 거 이렇게 해서 잘 활용하면 업사이클링이지. 꼭 뭔가 업사이클링을 하기 위해 뭔가 재료를 다시 사. 이건 저는 업사이클링이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드는데, 업사이클링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순간 망발한 건 아닌가 소심해지는데, 이게 뭔가 약간 이렇게 제대로 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업사이클링은 사실 버려질 거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잘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버려질 애들을 써야 되는데, 그 업사이클링을 하기 위해 뭔가를 또 사. 이분은 사실 업사이클링이 아니라 그냥 지출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활용한다고 하면서 더 써, 더 써. 그래서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청바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진짜 예뻐요. 그것도 내내 업사이클링 이런 데 보면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저는
같은 톤으로 쭉 하는 거좀 지루해 해가지고. 저는 천성이 알록달록을 좋아하나 봐요. 좀 촌스러워도. 어렸을 때도 베네통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막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막 이런 애들. 막 이렇게 모던 클래식 막 이런 거잘안 돼. 고급지게 막 이런 거잘안 되더라고요. 베네통 오랜만에 들어보죠. 베네통 추억의 브랜드죠. 지금은 뭐 별로 인기도 없는 브랜드지만 저 때는 비싼 애였었어요. 그 베네통에 알록달록한 숄이 제가 있었는데 그게 남들은 막 시골 할머니 숄 같다는데 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겨울에. 아, 우리 풀빛샘 또삘 받으셨네요. 우리 풀빛샘 삘 받으시면은 또 멋진 제품 확 올라오던데. 기대되네요. 오케이. 좀몇개쓸 것만 조금 몇개 자르고 끊을. 그리고 막 똑같게 하지 말고 어떤 건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모서리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조금 몇개 만들어, 이렇게 딸별로 좀 이런 색도 이런 색들도 들어가면 좀 예뻐서 얘도 조금만 자르고 얘까지 자르고 아 이걸 써야 되겠다 흰색 이렇게 이건 진짜 버려지래잖아요 이거 완전 쪼가리 그래서 약간 이거 사실 이거 넣으면서 버릴까? 했다가 넣었다가 버렸다가 넣었다가 몇번 하네요. 사실 얘 너무 쪼가리여가지고 아 진짜 이것까지 넣는 건좀 너무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했던 쪼가리예요. 근데 이 블루랑 이 부분이 좀 섞이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이 안에서 살아남은 애죠. 오케이. 어느 부위로 어떻게 잘라야 한 방향이 연결될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아, 그런가요? 맞아요, 선생님들. 그래도. 근데 너무 또이천 쪼가리들만 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안 예쁘더라고요. 이게 좀 실이랑 만났을 때가 더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게. 꼬다리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일괄되게 일자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선생님들. 이게 불규칙할수록 예쁩니다. 근데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25분이나 되시네. 사실 저희 라방 할 때마다 많이 안 오셔가지고 오늘 막 20분이 넘은 걸로도 엄청 좋네요. 너무 대낮에 라방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시간대가 어려운 시간 내준 만큼 제가 조금 도움이 많이 돼야 될 텐데, 내용이 뭔가 보람차셔야 되는데, 또 부담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네, 풀빛쌤 다음에 봬요. 아, 풀빛쌤 보고 싶대요. 진짜 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머리? 일기쌤 머리를 왜 자르셨을까? 무슨 일이 있으셨나? 된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정도만 자를게요. 자 일단 그러면 떠볼까요? 우리 이제 조금 얼추 만들었으니까 떠보겠습니다. 제 이게 잘 할지도 못하면서 도구 욕심만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코바넬 지갑이거든요. 이거 사실 저 이제 메이크업 브러쉬 지갑으로 썼던 건데 브러쉬를 다 빼버리고 이렇게 바늘을 넣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실을 조금 볼게. 그러니까 집에 뭐 혹시 브러쉬 케이스 같은 거뭐 서비스 받게 되거나 하면 빼고 코바늘 넣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제가 뜰 코바늘을 빼놨었는데 어디 간다 모르겠네요. 이 실들에 쓰려고 했나 보다. 그러면 좀 굵으네. 실들을 제가 굵게 감아서 한 6호 정도? 6호 정도? 로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사해서 사실 요 정도만 떠가지고 바구니로 쓰셔도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이 밑에 합사한 게그 먼지 많이 날리는 그 린넨이거든요. 그 먼지 많이 날리는 이 다이소 린넨하고 이렇게 생긴 얘랑 링구사 얘랑 바닥은 조금 차분해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뜬 거예요. 이렇게 섞어서 바닥을 조금 만들어 바닥 올리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올렸는데 짧은 뜨기로만 올라가시는 거예요. 짧은 뜨기로 일단 합사해서 뜨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코바늘 이렇게 잘안 세워요. 손가락 아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잡고 하는데 코에 넣어서 짧은 뜨기로 이렇게 가시는데요. 이때 뜨다 보면 저는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뜨개가 능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합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떴는데 얘가 어떤 색실이 안 딸려와. 이렇게 안 딸려오고 이렇게 될때 있어요. 이렇게 돼도 전 그냥 떠. 이렇게. 지금 이거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이 합사로 뜰때 약간 그렇게 되는 거 그냥 떠버리면은 약간 질감이 생겨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 일기쌤,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뜰 때, 이렇게 빠지는 실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다시 풀지 마시고,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이 뭐 이렇게 한두 개가 이렇게 빠지게 떠졌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합사 많이 하다 보면은 실들이 막 두께가 막다 다양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소원쌤. 그냥 이렇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떠주면 걔가 이렇게 느슨하게 빠지면서 질감을 줘요. 질감을 오히려 요거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뜨시고요. 자, 아까 우리 선생님들의 열화 같은 성의가 있었던 이 실. 이 실을 넣어볼 건데요. 이 실은 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중간이 이거 너무 엉켜서 잘라야 되겠어요. 이거 보면은 일자로 이렇게 쭉 되는 부분이 있고, 일자로 이렇게 쭉 되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막 몽글몽글 몰려있는 애가 있거든요. 자, 얘를 뜨실 때, 바늘이 떨어졌어요. 오늘 무지하게 떨어뜨리네요, 제가. 자, 여기 중간에서 넣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뜨다가 중간에 얘가 갑자기 넣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감쪽같이 감추려가지고 그냥 밖으로 빼요. 끄트머리를 빼서 그냥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시다가 이 꽃을 만났죠?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몰려있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빼버리고 일자 부분에서 이렇게 그 다음 코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밖에 얘가 그냥 아예 살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리 합사해버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에 뜨다가, 아, 여기쯤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나는 이게 뭔가 밖에서 혼자 이렇게 매달리는 게 너무 과해. 그건 좀내 스타일이 아니야 싶으신 분들은 그냥 얘도 실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떠요. 빼지 말고 걔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버려. 이렇게 떠버리면, 이렇게 중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약간 질감 처리만 할수 있어요. 아, 네. 떨어진 거 뭘까요, 일기쌤? 채정쌤, 다음에 또 봬요. 다 일하러 가시는구나. 떨어진 재미모? 제가 이게 글을 못 알아듣나 봐요. 선생님, 일기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뜨는 방법이 있고요. 자, 여기서 좀 끊어볼까요? 또 실을 잘라버리고. 여기서 얘를 잘라버려. 얘를 잘라치우고. 이런 애들 있죠? 자, 이렇게.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넣을 건데, 같이 뜨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얘도 꼬다리를 밖으로 빼서요. 얘를 같이 뜨는 게 아니고, 그냥 얘만 떠요, 이렇게. 지금 코가, 한 코가 건너. 이렇게 놓고, 그냥 썩지 말고, 얘를 뜨는 거예요. 뜨고서, 얘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살짝 고리를 빼버리고, 다시 그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다음 코에 넣어서 원래 실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원래 실만 얘를 뜨지 마시고 지금 밑에 애들이 딸려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얘가 그 안에 이렇게 걸리게 고리도 살짝 만들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질감을 더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빼고서 뜨시는 거고 나는 그냥 얘랑 섞였으면 좋겠으면 중간에 이렇게 합쳐서 같이 이렇게 뜨시면 또 얘는 얘대로 느낌이 같은 실이어도 달라진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리 아예 이렇게 질감 살리고 싶으면 얘를 같이 뜨지 마시고 이 안에 그냥 그 느낌만 살리고 싶으시면 같이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다 보면은 얘가 섞이는 부분은 실이 굵어지고 안 섞이는 부분은 또 실이 가늘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조금 굵은 바늘 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섞이는 느낌하고, 그냥 아예 이렇게 살리는 느낌하고, 섞으면서 뜨시는 거랍니다. 자, 또 얘를 또 잘라볼게요. 자르시고, 이번에 원단 보여드릴게요. 조금 몇 코만 갈게요. 너무 얘가. 넣고 진행을 조금 하고, 너는 왜 여기서? 좀 하고 원단 아까 잘랐던 원단 해볼까요? 이 원단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걸고
뜨셔도 되고, 따로 고리를 살리시면서 뜨셔도 돼요. 또 원단 이렇게 넣고 싶은데 넣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뜨시면, 같이 이렇게 얘가 실인 거 마냥 같이 이렇게 뜨시면, 이렇게 같이 뜨시면, 지금 얘가 그렇게 뜬 거거든요? 꼬다리 양쪽 그냥 남기고, 이렇게 뜨면 중간에 왜실 자르다 보면 모서리 생기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뜨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고리 남긴 것처럼 얘 살짝 이렇게 남겨버리고, 남기시고, 남겨가면서. 이렇게 남겨가면서, 한 번은 걸기도 하고, 안 걸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섞으면 더 좋아요. 사실 선생님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더 질감이 얘가 살았으면 좋겠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원단 자른 거는 내가 길어 보이는데 막상 떠보면 몇코안 가서 얘가 원단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섞기도 하고, 매달리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 이거 뭔가 실이 안 빠진 게 있어요. 걸리네요. 그러면 그냥 전 그냥 떠요. 얘 코를, 실을 찾기 위해 바늘을 빼고, 막 그러지 않고 그냥 갑니다. 이렇게 그냥 그 구간을 벗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원단이랑 실들이랑 그렇게 막 섞어가면서 실 떨어지면은 다시 또 다른 거 합사한 거 그냥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떠서 올라가시면은 가방이 되는데, 뭐,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하시고 지퍼를 쭉 달면은 크러치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건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떠서 올라간 건데, 얘는 사실 지금 라방 보시는 분들 중에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다 아시겠지만, 저처럼 바느질, 니팅, 뜨개질이 초보이신 분들은 이 바닥 만드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코바늘을 쭉뜬 다음에 끝에서 막 이렇게 코 늘리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쭉한 줄을 뜨면 양쪽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올때 코를 이렇게 막 늘리잖아요. 갑자기 여기는 코가 두 개인데 뭐몇 개가 되고 또 돌아서 코를 막 이렇게 늘리잖아요. 이게 난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우리 라방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팁 하나 드릴게요. 아, 저팔 아파 보이나요? 제가 니트가 서툴러서 그래. 저는 제가 하나 쌤들한테 팁을, 제가 얍실하게 하는, 얍실얍실하게 하는, 이제 바닥에 조금 힘 있는 애를 가지고 파우치 하나 정도 이렇게 하니까 저는 되게 괜찮아서 파우치나 크러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방법으로. 그리고 이 라방이 녹화를 띄울지, 아니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날지는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바닥을 조금 두껍게, 실을 얇게 쓰지 마시고, 두껍게. 열어서 볼까요? 하나 합사놓은 거 섞어가지고. 네, 근데 일기쌤 제가 그거를 어렵더라고요.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 그래서 반듯하게 안 나오고 맨날 이렇게 뭔가 볼록볼록하게 나와. 이렇게 막 이렇게 울어. 자, 일단은 일단 보여드릴까? 그냥 실을, 이거는 그냥 뜨개 못 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고리 이렇게 만들고 시작하면 되는 거는 아시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바늘로 걸어서 고리 만들 때도 있는데, 고리 만들어서 사슬뜨기를 하나, 두, 이거 코셀 필요 없이, 아이고,
셀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크러치 사이즈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쭉 사슬뜨기 이렇게 고리 한번 걸어서 이렇게 빼는 거 있죠? 이거를 하세요. 우리 쌤들 아마 저처럼 자유로운 작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장담해요. 나가지 말고 보세요. 이렇게. 이게 원래 근데 누군가가 다 사람 머리는 다 비슷한지 저는 기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누군가가 하고 있을 때도 많긴 하던데. 그래도 꿋꿋하게. 어쨌든 전 아직 하시는 분을 못 봤으니까. 알려드리는 거랍니다. 이렇게 사슬뜨기를 일단 내가 원하는 크러치든 파우치든 가방 사이즈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사슬을 떠요. 자, 원하는 길이가 이렇게 되면요. 저는 그 다음에 얘가 조금 길어요. 아니, 그러니까 두꺼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두꺼우니까 바닥이니까 조금 한 번은 할까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단을 한번 세우고 뭐 어디를 이거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사슬뜨기를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머리 딴 것처럼 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돌려서 요거 맨 밑에 첫 이것만 빼고 지금 고리가 나온 얘만 빼고 그 다음 여기 한 올을 걸어요.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링구사 하나가 안 나왔네요. 짧은뜨기를 쭉 걸어서 짧은뜨기를 쭉 돌아요. 바늘이 지금 실 두께보다 굵어가지고 근데 바닥이라 바늘 큰거 해가지고 여기가 헐렁헐렁헐렁해지면 안 돼요. 밑부분이라. 넣고 어떻게 조금 지루하시겠다. 내가 이거 길게 해가지고 해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쌤들. 제가 느려도. 자, 느려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들, 뜨개질 하시는 분들, 뜨개 팁 같은 거 있으면 조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 아, 이게 라방이 아니면 빨리 돌리기 하고 싶다, 진짜. 저 이거 너무 길게 떴네요. 우리 쌤들 조금만 놀고 계세요. 다른 거 좀만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바늘 두께랑 실 두께도 안 맞아가지고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코바늘 이렇게까지 늘이지 않거든요. 다른 거 조금만 하시다가 5분 후에 봬요, 쌤들.
그렇다고 라방을 끌건 아닌데, 조금만 딴짓하고 계세요. 장비병, 맞아, 맞아. 원형뜨기 규칙을 먼저 아르시고 나면, 그 다음 타원형뜨기는 중간에 짧은뜨기만 쭉 빼주면 되는 거라, 글, 아, 꼼지락쌤이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잘못 알아듣겠어. 어떡해. 죄송해요. 저는 이거 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러고 있냐면요. 이건 사실 그냥 제가 얍실하게 하는 작업인데, 아이고, 실하나 빠졌네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 안 되겠어요. 시간 너무 걸려. 글로 설명을 할게요, 글로. 코바늘이 이렇게 사슬을 이렇게 뜨셨잖아요. 사슬을 이렇게 뜨시 내가 원하는 사이즈, 크러치면 크러치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 한 다음에 이거 뭐단 올리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하나씩 이쪽 방향을 걸고 짧은뜨기를 하나를 쭉 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쪽도 이어서 짧은뜨기를 쭉 해요. 이걸 계속 도는 거예요. 코 늘리지 말고 쭉 그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쪽을 잡고서 짧은뜨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유, 몇칸 남았으니까 여기는 보여드려야 되겠다. 제 손이 이렇게 막속 터지는 손인지 진짜 처음, 새삼 깨닫네요.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 끝에도 단 올릴 때, 이 끝에 도대체 마지막 코는 뭘까? 너무, 그게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떠요. 짧은뜨기 검색해보시면, 짧은뜨기 혹시 모르시겠는 분들, 유튜브나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시고서요. 여기도 단이,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고, 단 늘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 반대쪽 사슬에 또, 여기 있죠? 반대쪽의 고리에, 그냥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서. 단 올리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이쪽 반대쪽이 남은 이 고리에다가, 이어서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코를 안 늘렸기 때문에 선생님들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대로 이렇게 요 모양으로 쭉 올라가져요 네모나게 선생님들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 실고다리는 그냥 놔둘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이 반대쪽, 사슬의 반대쪽 고리에다가 다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바닥을 두툼하게 잡은 이유는 힘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한 줄만, 잠깐 한줄 뜰게요. 한 줄만 힘있게 좀 튼튼하게 짱짱하셔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하시고서, 뭐가 실이 끝났나 봐요. 갑자기 헐거워졌어. 아, 이 파랑실이 끝났네요. 안 되겠어요. 너무 손가락 힘들어가서 그냥 얇게 잡을게요. 빨리빨리.
그리고 뜨다 보면 구멍 막 조금 잘못 들어간 데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실이 가늘어지면 이렇게 성그러져요, 바닥이. 그래서 실은 밑에는 조금 힘 받아야 되니까 밑에는 조금 두껍고 힘 있는 실들 이용해서 내가 뜨려고 하는 실의 두께보다 두껍게가 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색깔 실이 끝나버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훅 얇아졌는데 그래도 일단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단을 맞아요, 선물쌤. 그 네모난 그냥 딱 크러치. 선생님 바느질을 수놔서 많이 만드시는 바닥 그 크러치 있죠. 그거 돼요, 그거. 근데 바닥을 나는 주고 싶어. 바닥을 너무 나는 바닥이 있는 게 좋아. 이러시는 선생님들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하면 양쪽 면으로 이렇게 둥글게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네모난 딱 우리 자수로 많이 만드시는 그딱 그냥 네모난 크러치나 파우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이 바닥을 주고 싶으면 저처럼 바닥을 이렇게 두껍게 잡지 말고 같은 두께로 올리세요. 같은 두께로 쭉 올려서 바닥에 이렇게 이거 주는 거 아시죠? 모서리 부분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접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바닥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 그림으로 설명이 안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원단으로 했으면, 그래서 얘랑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바닥이 생겨요. 그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 접혀 들어간 무늬가 이렇게 생기죠. 뭐 바닥은? 바닥이면 이렇게, 여기, 양쪽으로 떠올라간 이게 있고, 이게 생기는 거죠. 아, 맞아요. 일기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아,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바닥을 저처럼 뚱뚱하게 실쓰지 마시고, 같은 두께로 그냥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쭉 네모나게 뜬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미싱, 미싱 파우치 처음 기초 배울 때 하는 그 바닥 잡는 걸로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안으로 잡아서 한번 꿰매시면 돼요. 대충대충. 한번 꿰매면 바닥이 생겨요. 바닥이 있는 크러치 좋아하시면. 역시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 알아들으셔. 근데 저는 사실 네모 반듯한 파우치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약간 사다리꼴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크게 해가지고 가방 하셔도 돼요. 그쵸? 이렇게 직사각형, 뭐 정사각형 가방 만드셔도 예뻐요, 빈티지하고. 이야. 끝까지 와서. 이제 실을 얇은 실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부터는 그냥 그 단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뜨시면 되는데. 이야. 실을 얇게 바꾸실 때, 엄마, 얘가 빠졌어. 실을 얇게 바꾸실 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이 색으로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실을 몇 가닥을 잘라버리는 거죠. 몇 가지를 이렇게.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잘라서 빼요. 빼고 왜 약간 좀 약간 너덜너덜한 가방 만드시는 거니까 이 꼬다리 같이 떠버리지 마시고
밖으로 그냥 이렇게 빼버려요. 이렇게 해서 얇게, 실을 얇게 바꾸시는 거죠. 얘 넣어버리지 마시고 살려서 이런 식으로 얇게 바꾸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아예 이제 여기서 실색을 바꾸고 싶어. 바닥하고 티나게. 그러면은 그냥 얘를 끊어요. 끊을 때 약간 조금 넉넉하게 해서 남겨서 끊어버리시고, 다음 쓸 실을, 아, 제가 여기서 실을 빼먹은 거였네요.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되면 저도 그냥 이거 끊어. 그냥 이렇게 내버려줘요. 이렇게 다 끊은 다음에 다른 실, 아까 우리 합사했던 이거 넣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꼬다리 그냥 살려서, 아니 이거 이쪽이 바깥이에요. 쌤들 이게 막 빨리 뜨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쪽이 바깥쪽이에요. 이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요게 이게 뜨는 보이는 게 바깥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방향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꼬다리들 나온 거다 바깥쪽으로 나오게, 안에 숨어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얘를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어서 뜨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걸렸어요. 이거 하시다 보면은 막 걸리는 실들 되게 많을 거예요. 실들 두께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떠서 쭉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애들 빼놓으면서. 이렇게 이런 애들 빼놓으면서. 이렇게. 쭉. 예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가을이랑 쌤이 이제 오셨네요. 우리 다 끝나가는데. 벌써 한 시간이나 돼서. 이렇게 해서 쭉. 쭉쭉쭉. 이렇게. 아, 일기 쓰면 어떻게 영업에 차질 생겨서 어떡해요? 큰일이다. 하다 보니 녹색 실을 또 엄청 빼먹으면서 했네요. 그러면 잘라. 또 중간에 녹색실을 빼먹어서, 그러면은 또 잘라요. 그냥 과감하게. 얘 때문에 막 풀지 말고. 그럼 뭔가 막 놀이 같고 재밌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쭉 떠서 올라가면 이제 요만한 크러치가 나오는 거랍니다. 위에 이제 지퍼 달고 하시면, 이렇게 크게 하시면 가방이 되시는 거고, 이제 바닥까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바닥해서 이렇게 하셔도 예쁘고. 선생님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우리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우리 쌤들 좀 그래도 정보가 좀 되셨나요?
우리 보고 계시는 쌤들, 저는 피드백 엄청 좋아한답니다. 쌤들, 아까 이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녹화 지금 가을이랑 쌤 고민 중인데, 고민 좀 해볼게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이용해서 원단들, 쪼가리들 잘 사용하셔가지고, 뭐, 조만한 크러치든 아니면, 뭐, 큰 가방이든 만들어서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럼 제가, 이거 이 색깔은 없는데, 다른 색깔도 몇개좀 있거든요. 이거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몇 분을 보낼지는 모르고, 올려주시는 분들 다는 다 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많지가 않아서. 이게 무슨 꽃실이래요. 그래서, 이게 가격도 싸지 않답니다. 그래서, 네, 밴드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활용해서 뭐, 크러치든, 뭐, 이런 거, 그냥 막 해요. 저는 그냥 막 하는 거라, 올려주시면, 두 분을 들을 수도 있고, 한 분을 들을 수도 있고, 세 분을 들을 수도 있고, 제가 선생님들 작품 올라오는 거 보고, 지금 뜨개도 마음 가는 대로 한 것처럼, 마음 가는 대로 이거 한 탈에씩 보내드릴게요. 쌤들 작품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라방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들. 감동이었어요. 전 이제 실 정리, 출근하, 이제 전 출근해야 되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실 정리하러 가야 되겠어요. 네. 짜투리들. 그리고 아까 여기 이렇게 넣은, 이렇게 조금씩 그냥 넣은 것처럼 짧은 애들 남은 걸한 번에 그냥 걸어서 한 번에 이렇게 매달아도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예쁜 뜨개 작업. 바느질 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제가 요새 싸부작싸부작 마지막 선생님들 이런 자랑. 자유로운 용. 네, 맞아요. 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이거 요새 제가 찌끔찌끔 부분 올리고 있는 애예요. 다이어리, 연말도 돼서 내년 거 다이어리 커버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 앤데, 그냥. 우리 쌤들 안 나가고 계시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비즈, 예, 루네빌 흉내 낸 그냥 비즈 자수예요. 맞아요, 꼼지락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주영쌤이 염색해준 실들을 느낌이 줘서 좀 많이 썼는데 이런 것도 주영쌤 실이고 이런 것도 주영쌤 실이에요. 이게 약간 이 보라색이랑 이 주황색도 주영쌤이 염색해주신 이게 톡톡 살아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거는 울사 이런 거는 자수실 뭐 해가지고 그냥 큰 작품은 아닌데 기법은 막 하다 보니 오만 가지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비즈랑 이거의 비밀은 보이나요? 예쁘죠?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한두달 고민한 것 같아요. 저 이거 커버 하면서 막 그림도 그려보고 머릿속으로 고민을 얼마나 오래 했나 몰라. 예쁘죠? 근데 이렇게 다이어리 이렇게 요새 아이들, 이제 제가 아이들 많이 가르치니까 아이들 핸드폰 케이스 보면 뒤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움직이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빛이랑 스판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쁘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아이의. 이게 수 조금 더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면은 완성될 것 같아요. 완성되면 제가 밴드에 짜잔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 많이 오픈하나? 저 혼자 신나서 막 이렇게 자랑질이네요. 장희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예쁜 아이들, 올려주세요. 그럼 요 실타래 갑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오늘은 라방이 예상보다 막 1시간을 넘게 하는 바람에 제 출근 시간이 조금 빠듯해져서 선생님들 다 나가실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참, 제가 글들에 이렇게 열심히 댓글이랑 잘못 달아드려도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른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세라쌤이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하시니까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세라쌤 말잘 듣거든요.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 페이지에 걸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짜투리들 잘 활용해보세요. 고급스러운 실 아니어도 예뻐요. 다이소 실들하고 집에 원단 쓰레기만 믹스 잘하셔도 예쁜 아이 나온답니다. 예쁘게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대전쌤들 라방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봬요. 우리 대전쌤들은. 감사합니다.